이렇게 베개가 있네. 뭐야 저 베개. 네, 저희가 드디어 다이슨 제품을 샀습니다. 신제품이고요.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다이슨은 비싸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넘었죠,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 나왔고. 그렇죠. 80에서 90 정도였죠, 거의. 네, 네. 근데 이번에 하이마트를 가니까 삼성과 이 다이슨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삼성 요즘 비스포크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120 정도. 할인을 해도 120 정도? 네. 근데 얘는 69만 9천 원. 거의 반값이에요. 절반이요. 네. 샀죠, 저희는. 얘가 원래 건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막대기형으로 나온 걸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다이슨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사용했을 때 일주일 정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일단 가볍다. 네, 가볍다. 가벼워? 한 손으로 가벼워. 들어봐, 두 손으로 들어봐. 아, 그쪽으로 잡고. 가벼워. 힘 좀 빡 들어갔는데. 그래? 넷, 다섯, 여섯. 아, 청소해, 청소를 해봐. 그 자유자재롭다. 손가락으로 눌러, 손가락으로. 그 충전기. 누가? 그리고 흡입력이 좋아요. 이게 롤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둘이 두 개가 달려 있어서 흡입력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잘 돌아가요. 이게 두 개고 배터리가 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딨냐? 이 두 개로 돌아가다 보니까 얘는 1.1고 얘는 1.1이니까. 그러네, 안쪽으로 들어가네. 다른 청소기보다 소음이 작습니다. 왜? 아, 시끄러워. 근데 일단 색깔이 잘 빠졌습니다. 보라색, 그레이색, 빨간색, 그리고 네이비, 뭐 파란색? 네, 이 네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빠졌네요. 야, 파란색과 빨간색. 무슨 색이야? 빨간색. 너무 색깔이 좋아졌고. 이런 게 회전 속도도 오. 뭔가 미용실 같지? 미용실. 공장은 맨날. 오, 이런 게 이제 빨간 버튼들이 다 이제 분리되는 그런 버튼들이고. 검은색 메탈이고. 잘 빠졌네. 여기 또 검은색, 회색, 그레이색에다가 보라색. 먼지 색도 아주 잘 빠졌어. 먼지랑 같죠. 먼지도 예뻐. 먼지랑 색이랑 비슷하죠. 그러네. 굿. 어두워도 막 구석탱 이런 데 막 빛이 안 들어가는 곳, 거기서도 청소가 가능합니다. 뭐야, 먼지 아니야? 아니야. 먼지 같은데? 아, 뭐야? 저희 AS가 이제 문제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 얘는 2년 이내에 방문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네, 무상 출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서브 아이템을 드립니다. 서브 아이템이? 얘 대체 상품을 준다는 거죠. 아, 그랬나? 예. 얘를 못 쓴 기간 동안 대여를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 오, 좋네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괜찮은 게 25분 정도 사용합니다. 네, 뭐 그리고 이거 풀 파워가 있거든요. 아. 오! 이게 그냥 일반 모드 풀 파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를 갈았을 때 우리가 무선 충전, 아니, 무선 청소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거리가 이게 배터리 가는데도 흡입력이 예전 같지가 않다 라는 말을 직원분께서 이제 얘는 배터리를 갈아도 성능은 네, 그대로다 유지가 된다. 왜냐? 여기 몸통에도 있고 밑에 여기 롤 롤러에도 모터가 있어요. 네, 모터가 있어서 그걸 갈아주면은 이제 예전에 구입했던 그 제품이 그대로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얘가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아요. 건 스타일에 비해서. 네. 네, 얘가 지금 이제 그 연장 그 관인데 굳이 뭐 안 해도 청소하는 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183, 180인데 괜찮아요, 청소하는 데. 네, 키에 비해서는 우리한테 좀 작게 느껴진다. 여자들한테는 뭐 딱 맞지 뭐. 이 정도니까. 근데 뭐 형 청소 안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패스해. 가장 큰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가격과 일단 가성비가 좋아야 되죠. 가성비와 이제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최고라 봅니다. 저는 이거 괜찮게 샀습니다. 예. 절대 뭐 과장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엄마가 결국 사돈이 신나갖고 청소를 요즘 자주 해요. 맞아요.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편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쉬어. 여기 카페트형. 카페트형. 자, 합체시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틈새. 그냥 틈새 해주고, 얘 만약에, 이렇게 민다. 오. 그랬을 때, 카페트. 지금 이불이지만 카페트로 활용하는 그런 데입니다. 청소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먼지통을 제거해야죠. 이 먼지통 제거하는 방법. 이 빨간색 버튼 누르고 쭉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먼지가 슈아. 끝이야? 잠시만. 이렇게 슈아 빠져. 이거를 당겨야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꽂을 때 막 이렇게 넣으려면 여기가 안 꽂혀요. 그랬을 때 꿀팁이 이거를 그냥 톡 올립니다. 이 야댕. 야댕하듯이. 그럼 그냥 한 번에 좋아. 나중에 청소기 고를 때 뭘 고를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